한국인의 영어 두통, 영어 두통엔 타일러,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. 오늘은 홍윤지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. 남자친구랑 쇼핑을 갔는데요. 이 티셔츠 어때? 괜찮지? 어울리지? 뭐? 이 바지는 어때? 색깔도 예쁘고 괜찮지 않나? 자기 너무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서울 진침이 하나도 없잖아.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나 삐진다. 괜찮아. 어울려. 사실 속마음은 그게 그거거든 이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. 아니 뭐 맨날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컬러만 고르니까 괜찮고 자시고 할 것도 없거든요. 근데 그나저나 타일러,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, 그게 그거거든? 이 말은 진명으로 뭐예요? 101번님이 통영에서 근무하는 중학교 영어 교사예요. 어제 한 학생이 쌤, What's the best song? 해석이 뭐예요? 하길래 제가 해석을 너의 18번이 뭐니? 로 해줬거든요. 근데 2007년생은 18번이 뭔지를 모르는 거 있죠. 타일러는 알죠? 타일러 알까요? 타일러한테 물어볼게요. 타일러,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일단 타일러, 18번이 네. 뭐예요? 할 때 그 18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? 사실 근데 이제 노래방이나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건 그런 문화를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학당에서 이제 18번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뭐 노래방 갈 때 언제나 잘 부를 수 있는 애창곡을 말하는 건데 주로 이제 애창곡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좀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이게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게 있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계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18번인지 18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. 자, 그렇다면 저도 뭐 우리가 안수가 애창곡이라는 표현을 네. 쓰는데 타일러가 그러면 진짜 흥얼거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타일러의 애창곡 favorite song이 있다면 best song이 있다면 근데 그거 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절대 노래방 안 가고 싶습니다. 여러분 본인이 흥얼거리는 노래 있잖아요.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.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는군요. 저도 노래방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자, 그런데 오늘 표현이 돌아와서 애창곡은 아니고 그게 그거거든. 야 이거 영어로 진짜 한 번도 안 바꿔봤는데 도전해볼게요. 그게 그거니까 이 상황에 이 사람이 그거 그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게 답답하고 그게 아무 차이가 없고 차이가 똑같은 없다. 건데 뭐 그런 거에 의미를 주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뜻을 전달하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그거거든 같은 직역으로 갈 건지 이거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. There is no difference. 그렇죠. There's no difference. This shirt, that shirt. There is no difference. 차이가 없어. 요즘에 사람들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우리 진짜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었어요. 정말 옛날이었어요. 막 몇 년 전이었어요. There's no meaning. 그렇죠. There's no meaning.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? What does that mean? 가치가 없다. 뭐 no 의미가 value. 없다. There's no value. 상관없다. 뭐 I don't care. I don't care. 그렇죠? You don't care. I don't care. Who cares? 네.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? It doesn't really matter. One more time, please. It doesn't really matter. It doesn't really matter. 그 다른 표현은 same difference. Same difference. 네. 차이가 없으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쪽이 생각하는 차이는 사실 같은 거예요. 네. 그럼 그렇죠. same difference. 네, 별 차이 없다. 네, 의미 없다. 이렇게 가긴 그렇죠. 하는데. 근데 오늘 표현은 it doesn't really matter. 그렇죠. It doesn't really matter. 왜냐면 이제 말의 핵심은 사실 그거 다 상관없고 뭐 의미가 없다. 그냥 빨리 고르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, it doesn't really 생각하셔도 되고요. It doesn't matter. 네. It doesn't matter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It doesn't matt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대세 지장 없을 때 it doesn't matter. 네, it doesn't matter. M-A-T-T-E-R matter. Matter. 네, to matter라고 말하면 이제 동사인데 의미를 가진다.
상관하다 뭐 이런 어. 이런 쪽이에요. 네. 타일의 진짜 미신 영어 홍윤진님 덕분에 저도 오늘 영어 두통이 해결이 되었네요. 타일 오늘도 즐거웠어요. Bye bye.